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블스톰의 그란트리스모 스포트 실황 중계입니다. 2021년 1월 19일이고요. 19시 30분 레이스인데 연습을 한 15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레이스라서 또 이게 저녁에 뭐 오랜만에 한잔 빨고 스파에서 마사지 뭐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현대차 GR1 그러니까 이 게임 최고의 저걸로 이 게임 최고의 스펙의 클래스로다가 여기에 자랑스러운 한국차가 비록 컨셉카이긴 하지만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네 사실 말씀드리면은 그 이 게임에서 지금 타고 있는 이 차요 저 차가 현대 N2025라고 해서 저 그란투리스모에다가 현대자동차가 직접 데이터를 전송시킨 그 2025년 컨셉의 그 컨셉카인데 사실 이 차가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긴 게 이쁘고 그리고 엔진 소리가 되게 부담이 없고 생긴 거 되게 멋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차 아닌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코스 자체가 과연 어이구 망했다 장거리 레이스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집중력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술 먹고 레이싱 게임 방송한 적이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강력한 자동차는 또 모는데 많이 집중력 같은 게 필요하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술 마시면 레이싱 게임이 잘 된다 라는 이론은 이 클래스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다가 조금 원래는 10분 정도 연습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연습해야겠어. 10분보다 15분 이거 보세요. 라인이 개박살 났죠?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스파프랑코샹 벨기에에 있는 코스고 그 F1에서도 중후반부쯤에 자주 나오는 데인데 완전 진짜 그 속도에 모든 것을 건 그런 매력적인 코스라 갖고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세 바퀴 돌면은 딱 5분, 6분 그 정도 라인인 코스라 갖고 플레이하기에 좀 부담도 그러니까 잠깐 한판 플레이하기에 부담도 적고 뭐 그런 곳이라서 되게 좋아하는 코스인데 과연 이번 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나쁜 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코스를 그리까지 잘 아는 편은 아니고 그냥 CPU랑 달렸을 때 뭐 상위권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 망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런 게 문제인 거라서 이런 거를 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망했다는 거고 운전석 수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컨셉카다 보니까 운전석 수점이 그렇게 중요한 차는 아닌데 그래도 아예 없는 거보다는 이렇게 구색이라도 맞춰져 있는 게 나으니까 어휴 빠르네. 저걸 어떻게 이기냐. 하도 고속 코너다 보니까 한 번만 뭐 잘못해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봐라. 여기 브레이크 안 밟고 올라가네. 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어디선가 조금만 티끌만큼만 잘못해도 그게 다 데미지로 축적돼서 들어오니까 1,2,3,4 이거 5단차지 이따 짜증나는 게 핸들이 좀 커갖고 코너 돌 때 그 시야를 막아버립니다. 그래갖고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요렇게 뭐 어차피 정면을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려져 있다는 사실 하나가 되게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F1에서 처음 헤일로 링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불편함 뭐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은 생각을 해보는데 아 어려워. 이게 아니었어? 이게 정답이 아니었어. 1,2,3 돌았다. 이게 파워가
오히려 어저께 맞았던 어저께 돌았던 N300짜리 레이스가 자동차가 좋은 게 티가 잘 나갔고 되게 잘 플레이를 했는데 얘는 좀 제가 진짜 애국심에 타고 나온 차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차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레이드 1에 다만 그 뭐지? 이 코스가 내구 레이스 가능한 코스가 아니다 보니 아니고 직선이 되게 많은 코스다 보니까 저쪽 LMP 클래스 쪽은 사용하기 좀 힘들고 그냥 그런 차가 있습니다. 이런 코스에 좀 잘 어울리는 차가 그걸 타고 나오면 조금 더 타임이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 그건 어떻게 봐야 할지 됐다 대충 이런 느낌? 이거 보세요. 코너 하나 딱 잘못했는데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잖아요? 이게 진짜 실수 한번 했을 때 저야 뭐 지금 기록 따져보면은 한 중위권 하위권에서 멈을 것 같은데 저기 본 게임 시작하면 상위권 애들 막 난리 날 겁니다. 1등만 휙 도망가고 2, 3, 4등 개 박터지게 싸우고 중위권 중위권대로 싸우고 하위권 하위권대로 싸우고 정말 재밌는 광경이야. 그게 이 게임 하는 맛이죠. 어차피 이 게임은 그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1등 못합니다. 1등 못하는 거 포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 주변 등수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달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게임 되게 초창기에는 어떤 이벤트든 간에 거의 풀로 사람들을 잡았었습니다. 막 조그만 서킷이어도 막 24명 꽉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게임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참가 가능한 인원 수를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코스 같으면 이 코스의 이 조건 같으면은 한 16명 정도 붙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진짜 풀방 될 때까지 다 기다렸었습니다. 24명 모일 때까지 뭐 그만큼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플레이를 하는데 굳이 내가 1등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등수 싸움을 하면서 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재미. 근데 요즘에는 매칭이 그렇게 안 잡히다 보니까 여기 브릭을 어떻게 밟아야 되냐? 그렇게 매칭이 안 잡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맛이 많이 없어졌죠. 이거 잘 달리면은 2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실력은 안 돼요. 근데 2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실력은 안 돼요. 안 돼, 같이 가, 천여! 같이 가! 같이 가, 천원! 같이 가, 천원! 술 올라온다. 먹은 지 얼마 안 돼. 됐다, 잡았다. 이 정도. 아, 큰일 났네. 본게임에서 완전 콜라 되겠는데? 쫓아오지 마. 원, 투, 쓰리, 포. 아, 안 되네요. 망했다. 다시 해야지. 이걸 어떻게 이기니? 2분 4초. 아, 지금 아까 전에 이상한 말을 했는데 저건 안 되겠네요. 2분 찍는 건 안 되겠네요. 잘하는 사람들은 할 텐데 저는 안 됩니다. 100% 안 된다고 모습 박아놔야지. 그리고 이 코스가 지금 아니, 이 레이스가 지금 10바퀴짜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피트인 작전을 좀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는 저기 없어서 제한이 없어서 그냥 이거 그대로 타고 나오면 되긴 하는데 일단 타이어 소모되는 거 있고 연료 소모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자 올라가자. 아 이거 프랑스로 올라왔냐? 제창 안돼 따라오지마. 이 차 옆에서 보면은 그 머리에 현대라고 써있습니다. 자랑스런 현대차. 어이쿠 많았다. 독보적인 라인. 아, TGS를 더 켜갈까? 아니, 차 미끄러지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안정적으로 몰고 싶어요. 올커니가 아니네. 아, 일종의 올커니네. 됐다. 잡았다. 아, 나 변속 타이밍 봐라, 씨. 그다음에 살짝 브레이크 밟고 돌아요. 됐다. 이 코스는 F1으로 돌 때 정말 재미있습니다. F1이 워낙 그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서
이 코스 정말 쫄깃쫄깃하게 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에도 F1 차량이 있긴 있는데 요 게임이 F1 차량으로 데일리 레이스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라이선스 문제일 수도 있고. 일단은 2분 3초까지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이번 매칭은 개똥이 아닐지. 아 맞다. 어? 괜찮나? 1, 2, 3, 4, 5. 이것도 느리네? 와, 씨,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여기? 저쪽만 계속 연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기를 연습하려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게 레이싱 게임의 좀 힘든 점입니다. 특정 코스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또 돌면서 그 잘 돌던 코너도 막 실수를 막 하고 계속 보정해 나가 자기 실력을 계속 보정을, 이건 패널티인데 계속 자기 실력을 보정해 나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실시간으로. 야 옌짱 칼 같아 진짜. 멈추고 돌고. 지금 제가 계속 3인칭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등수 결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등수 고정화될 때까지는 3인칭으로 계속 플레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인칭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가자. 저 코너,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각 코스가 각 코너마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코스 이름이 오 루즈라고 하던데 전혀 루즈하지 않고 엄청나게 하드코어한 코너입니다. 이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F1 차량과 다른 차량들의 속도 비교 영상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코스가 이 코스거든. 이 코스의 방금 저 코너거든요. 거기서 막 F1 차량은 슝슝 지나가는데 다른 쪽에 있는 차량들은 막 기어가고 막 그런 느낌으로 그런 영상이 되게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정말 아무튼간에 무서운 코스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금방 이렇게 차이 나니까 진짜 게임할 만 안 할 겁니다. 잡았냐? 잡았다. 그 다음에 1, 2, 3. 나 왜 자꾸 변속을 끊어서 하지? 모스부호처럼? 1, 2, 3. 이것도 버릇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서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와, 이 정도 차이 나네. 이 정도면은 마지막 시케인에서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2분 2초대 정도 당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밟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1, 2, 3, 4. 아, 저걸 차라리 그 저걸 랜드마크를 외워야겠다. 여기 이거 지나갈 때 밟으면 된다. 이거를 외워버려야지. 와씨 3초 당겼네. 1, 2, 3. 근데 1초 999는 뭐냐? 2초면 0.1초 좀 까주지. 이거 뭐야? 왜 이래? 망했군요. 어차피 한 바퀴 못 도니까 1인칭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여기서 올라가는데 커트 겁나게 했죠? 이건 100% 페널티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코스 리미트 무시. 이거 그 본선에서 이거 뜨면은 막장입니다. 이 코스는 페널티를 받으면 그 사이에 상대방들이 막 시속 250km로 도망가기 때문에 절대로 페널티 안 받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위권은 정말 꿈도 꿀 수가 없는 저 먼 미래의 이상향 같은 느낌으로 지나갈 겁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 차가 유리창에 저 속도계가 있었네요. 난 계속 속도계가 왜 이 핸들이 붙어 있어갖고 핸들 꺾을 때마다 보기 불편하게 이렇게 해놨지 싶었는데. 아이고 나 뭐하니? 어디 가니? 여기 어디야? 1, 2, 3.
야 망했네. 나 잠깐 살짝 정신 나갈 것 같아. 이런 게 본선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태가 본선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저기 올라오고 있어갖고 알코올이 올라오고 있어갖고 인간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칭만 잘 잡혀 이거 이 게임은 매칭이 잡 이 코스는 매칭이 잡힌다고 해결되는 그런 데가 아니라서 그래도 한 상위권 됐으면 좋겠다. 상위권. 어이 미쳤나봐. 오늘 왜 이러지 요즘?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는 지금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코털만큼만 실수해도 머리카락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비유가 맞나? 뭐 아무튼 그래서 어차피 1등 못하고 첫 번째 헤어핀에서 사고 많이 날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롤링 스타트라나? 롤링이면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롤링이어도 3등 4등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인코스 확 훑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코스 너무 많이 불러오는데 튕기는 거 아니야? 연습 이렇게 했는데 튕겨? 아 됐다. 글쎄 나 혼자 현대차 타고 다녔고 나 혼자 한국 사람이고 등등 여러 가지 그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누구야? 나는 아니겠지? 둥둥 이러다 튕긴다니까? 이래서 저는 온라인 게임이 싫어요. 어 됐다. 빨리 웜업 해야지. 나 간다. 간다. 말리지 마. 이 타이어 외워놔야 돼. 아 그리고 피트인 어디서 하는지도 배워야 되는데? 뭐 대충 이 근처겠죠? 가자. 옆에 왼쪽 밑에 그 채팅창 보세요. 지 초보라고 열심히 달리는데 초보가 이렇게 매칭되진 않죠. 으아 차차차차 잡았다. 괜찮죠? 이렇게 그 저거 잘 그 방금 그 코너를 잘 올라가면 1, 2, 3 아 역시 타이어 구려. 와 큰일났다. 안녕 어떡할거지? 난 TCS 한당 덜려야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나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과연 2등으로 시작한 제가 얼마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그것을 구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 된장 빌어먹을. 외롭다. 2분 1초 999 999는 뭐냐고 진짜 999. 그래서 2021년 1월 19일 19시 30분 스파프랑코시앙 그레이드 1 10바꾸 레이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바꾸. 어? 튕기면 진짜 죽는다 진짜. 아 안된다고. 매칭 잘 잡힌 분이래. 아 제발 빠밤 빠밤빰 됐다. 휴 내 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이 자랑스러운 한국 현대. 아마 상대방들은 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지네 나라 차 타고 나왔네 이런 느낌으로다가. 왜냐면은 됐다. 일단 스타트는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직선에서 시작한다. 3등까지는 직선에서 시작할 것 같네요. 근데 그 이상은 몰라. 나는 모르고 1등이 얼마나 잘 도망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나 코너 왜 이러니? 근데 저 친구도 사실 그 베스트 기록이 나온 거고 저도 베스트 기록이 나온 거기 때문에 4등까지네. 4등까지 밀렸네. 4등까지. 저 친구도. 오, 이 친구 왜 이렇게 빨라? 역시 보라라. 아 네 역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N2025가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죠.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커트냐? 커트. 으아 망했다.
괜찮아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됐다. 4등 이하가 저쪽에서 그 코너에서 시작을 해보러 갔고, 여기까지는 뭐 첫 번째 코너에서 망한 거 사실상 망. 아, 이 친구 보게. 야, 오늘 대박인데? 난 즐겁게 게임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즐겁게 게임합시다. 2등인데, 2등으로 시작했는데 이럴 수도 있죠. 아, 이 친구 보게. 어, 얘는 왜 이래, 오늘. 오늘 무슨 날이야? 페널티 향연이구만. 자식들, 아직도, 아, 어? 어이씨, 진짜. 아, 미쳤나봐. 오늘, 걔 박살 났는데? 도망가야지. 1등 빨리 나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 게임이 이렇습니다. 내가 마치 어제 나를 보니 타고. 근데 다들 지금 제정신 아니어갖고 어느 정도까진 등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왜 이러냐? 난 술 내가 먹었는데 응중전을 지들이 하고 있어. 오이씨. 아니, 내가 좀 좋겠냐고. 저새, 이러지 말자. 그래. 아이, 오쭈! 야, 틈새시장 공략 오졌구요. 다음에 이거 저 머리 위에 있는 현수막, 그 저거 뭐라 그러지? 저거 넘어갔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 되더라고요. 됐다. 다른 차가 접촉.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페널티 판이기 때문에. 아, 근데 내가 좀 펜트가 세네. 다른 차 접촉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쯤에서 까일 텐데. 여기 페널티 까는 데가 어디더라? 아, 여기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여기서 제가 좀 저걸 많이 욕심을 많이 부려갖고 저거 너무 세게 밟았어요. 저걸 뭐라 그러더라? 저걸 뭐라 그러지?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다. 에이펙스. 여기 길 옆에 있는 이 줄무늬 있죠? 요거를 너무 세게 밟아갖고 스피드를 아주 심각하게 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들 그레이드 1 클래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돼갖고. 야, 이거 돈다고? 이거 돌 수 있어? 못 돌걸? 아, 돌는구나. 으이, 대단하네. 가자, 얘들아,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봐. 빨리 좀 가지. 4단. 야, 저 친구 밖에 구경 가는 거 봐라. 아, 누가 밀었구나. 페널티 받는 꼬라손이 보면은 어떻게 달리고 있었는지 대충 보이네요. 아우. 기분 좋게 레이싱 마사지 좀 받으려고 스파 한번 왔더니 1코너에서 개박살 나갔고 기분이 참 좋아. 4등 안 보이죠? 1등 봐라. 진짜 1등 신났죠 지금. 넌 나랑 같이 달렸어야 돼. 네, 1등 5등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네, 5등이 비틀비틀하네요. 이 위에 이거 있죠, 이 위에 이 간판 그림자 지나갈 때쯤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안전하게 돌 수가 있습니다. 어쭈,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뭐야? 아, 어디서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왔어? 2분 9초. 1, 2, 3, 4. 네, 다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꾸 부딪히니까 페널티가 쌓이죠.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페널티가 빡세지 않았는데 약간 좀 그 충돌, 그러니까 그 충돌의 피해자 가해자 문제가 아니라 충돌 그 자체를 좀 경계하라는 식으로 게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충돌이 누가 충돌하고 싶어도 하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뒷차가 박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 플레이 하다가 약간 좀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 팩트긴 팩트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번 판은 조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모든 판에서 1등은 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확실히 고속코스다 보니까 상대방들 좀 거리가, 아이고, 망했군. 네, 이렇게 한번 실수해도 크게 따라오죠?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앞에 차가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4등 실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래서 등수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무슨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저는 시작이 2등이기 때문에 어떻게 플레이를 하든 망했다 이거죠. 아직 세 바퀴밖에 안 됐어? 휘. 만 투 그 다음에 너 못 믿겠다. 스탑. 그쵸? 아까 너 못 믿겠다고 제가 피했던 순간에 지가 살짝 박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그 베스트 라인이 더 가까워져 있어갖고 페널티를 덜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 게임 페널티 시스템을 뭐 공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막 그 허점을 노리고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이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뭔가 규칙이 있을 거고, 그걸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5등 잡고 4등까지 잡고, 제가 원래 등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원래 등수를? 그건 좀 어렵겠지? 2, 3, 4. 너무 늦게 밟았다. 아직도 이 차에 깜짝이야, 이게 뭐야? 아직도 이 차에 잠재력을 모르겠다. 이 상태로 다음 바퀴까지 끌고 가게? 아니겠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한 거겠죠?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길래, 야, 제가 드디어 정신줄을 놨구나 싶었는데, 근데 앞에 이렇게 까작대고 있으면 내가 튀어나갈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내 브레이크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브레이크 어떻게 받는지까지 봐야 되니까 앞에 저런 차가 있으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2, 3. 어차피 이렇게, 야, 그래도 1코너에서 그 댄스 춘 거 치고는 꽤 많이. 어, 뭐야 이 친구. 다들 난리 났어. 비슷비슷한 라인에 있어요. 난 2차 타고 오는 게 아니었어. 그냥 LMP 클래스 타고 나오는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야. 그러면 한국을 드높이기 위해 나 이 친구 안쪽에 문. 아휴, 이걸 못 지나가네. 이걸 못 지나간다고. 어, 야, 가속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똥차를 타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현대차 똥차다. 그래. 아니야, 현대차 똥차 아니야. 난 올라갈 거야. 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거야. 사람들 운전하는 거 보니까 PT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닌가? 다섯 바퀴인데 연료도 충분하고 타이어도 괜찮거든요? 코스 저거 할 필요 없... 저 PT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순수 열바퀴 레이스다 이거지. 순수 열바퀴.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아깝다. 다시 하고 싶다. 나중에 며칠 뒤에 다시 플레이 해봐야지. 지금 당장은 너무 체력 소모가 심하니까 냅두고. 어떻게 스파를 갔는데 체력이 더 고갈이 되냐. 얍. 일단은 5등하고 0.5초 앞까지는 쫓아가야 돼. 아, 또 밟았어. 미쳤나. 잡았다. 얘 또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안쪽 막아야 되나? 아, 운전석 수 좀 할까? 다섯 바퀴니까 절반은 3인칭 했고 절반은 운전석 수 좀 해야겠네. 지금 어차피 애들이 그 추월하려고 라인 들어올 때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상황을 파악할 여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추월당하면 적차가 보이면 이미 추월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내 라인만 달리는 걸로 저거 시점을 갖고 하겠어요. 5등. 이 친구는 아마 페널티 깔 것 같고. 아, 가속이 장난 아니게 차이 나는구나. 내가 라인에 잘못하는 건가? 가속 중시의 라인? 난 그런 거 모른다고. 그리고 페널티를 깐다고 해도 0.5초를 까는 게 아니라 0.5초 감속을 하고 다시 가속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5등은 지금 추월했다고 보면 돼요. 5등은 사실상 추월했다고 보면 되고, 요렇게 4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자꾸 핸들이 가려 코스를. 겁나 불편하네. 씨, 내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 친구가 아까 페널티 받은 친구인가? 아니죠? 색깔이 좀 다른데? 아, 답답해. 씨, 4단. 아, 안 모자라? 되지. 그냥 목표 4등으로 갑시다. 4등. 1, 2, 3. 왜냐면은 지금 10바퀴를 있으니까 다들 심적으로 많이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달리고 있지 하는 자괴감 같은 것도 들 거고. 실수 이렇게 하니까 저거 보세요. 그래서, 아, 근데 내가 저걸 못 추월한다잉. 그래서 다들 정신머리가 많이 피폐해져 있을 테니까 그 틈에 제가 녹이는 방법. 아, 이거 추월하고 싶은데 추월이 안 되네. 되냐? 어, 됐다. 왜 안 막았지? 어차피 추월할 수 있다 이건가? 1, 2, 3, 4, 5. 돌았고요. 안 돼, 추월한데. 추월하지 마. 아, 또 추월한 남. 와. LMP. 니들이 LMP다, 진짜. LMP가 대단하다. 어거지로 인코스 받기. 가속 되냐? 일단 가속은 됐는데. 여기서 잘 도망가야겠네요. 여기서. 근데 이 차보다 저 차들이 훨씬 여기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쫓아왔지? 어, 쫓아왔다. 깜빡이 켜고 먼저 가라. 아, 먼저 못 가? 아이씨, 뭐야, 괜히 봐줬네. 1, 2, 3, 4. 아우, 엉덩이 아픔. 나 페널티 주지 마라. 아픈데 페널티까지 주면 더 아프다. 그렇지, 4등 죽이러 가자. 4등 죽이러 갑니다. 3바퀴 남았어. 아니, 이게 7바퀴 주니까 4바퀴 남았어요. 4바퀴. 4등 잡으러 갑니다. 나 포디움은 놓쳤지만 그래도 첫 번째 코너에서 개 난리 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자기 위로를 해야 좀 제 자존심에 뭉개진 자존심에 그 빛이 들어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이거 3단으로 돌 수 있고. 아, 못 도는구나. 여기가 좀 은근히 어렵단 말이야. 여기가, 이 코너가. 그 다음부터는 쭉 직선이라서 괜찮은데. 야, 1등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내가 이게 꼬리는 해야 되는데. 1등하고 2등 차이도 엄청 심하고, 2등하고 3등 차이도 심하고, 4등 실수만 한번 해라. 씨, 놀부심보 또 나왔어. 어! 2, 3, 4, 5. 놀부심보 나오려다가 제가 놀부가 되어버린. 힘들다 진짜. 4등도 아마 저 안 보고 있을 겁니다. 3등은 얼굴, 3등 꼬라순이만 보고 있을걸요? 아, 조금만 더 잘 달리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꿈에도 모르겠지, 바로 뒤에 내가 있다는 거를. 3등하고 4등 차이보다 4등하고 제 차이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4등이 조심해야 될 건 저지, 저 친구가 아니란 말이지. 거기 살아. 네, 일단은 오르막은 제가 엑셀을 놓긴 했지만 어느 정도 도는 방법을 알겠고. 1, 2, 3, 4.
여기서 3단으로 뜯고 가볍게 돌고 쫓아간다. 8, 9, 10! 세바퀴다. 과연 나에게서 도망칠 수 있겠느냐? 부가티? 이거 부가티 맞죠? 아, 옆에 차 이름 써있구나. 나 플레이어 아이디 보기 싫어갖고 차 이름으로 바꿔놨더니 와, 셋 다 R18이네? 야, 1, 2, 3등이 다 똑같은 차예요. 야, 사기구나. 나도 저 차 끌고 나, 나도 저 차 끌고 나온다. 1, 2, 3. 근데 이러면 밸런스를 맞추는 의미가 없잖아, POP로. 잡았다. 아니야, 아직 뭐, 아직 아모른직다, 아모른직다, 따따따라따따. 나 막지 마. 아, 미친. 야, 차를 비켜라. 그래. 어휴, 됐다. 3등 잡으러 가자. 어? 3등이 2등 꽤 잡았네요? 야, 3등 잘 달렸네. 근데 저는 일단 이미 늦은 것 같고, 저는 더 이상 그 순위가 변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제 자리 지키면서 운 좋으면 3등 따겠죠? 운 좋으면. 아까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실수 하나가 크게 거리가 벌려지고 줄어들고 그러는 코스이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코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진짜 신기하네. 3등 재밌겠다. 2등이 코앞에 있는데 못 잡고 있어요. 개 웃기겠다. 개 재밌겠다. 나도 같이 갈래. 9바퀴, 2바퀴밖에 안 남았는데 제발 죽어라. 제발 달리다 죽어라. 아, 그리고 1등 좀 천천히 달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밑에 사람들이 꼬리는 못한다니까? 꼬리는 해야 점수를 받지. 아, 완주는 해야 점수를 좀 잘 받지 않을까요? 1, 2... 아, 근데 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지? 둘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2등은 뒤쪽 눈치 보느라고 느려지고, 3등은 2등 쫓아가느라고 페이스 올리고 이래갖고 사실상 둘 다 큰 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바닥. 괜찮을까? 저거 냅둬도 될까요? 1, 2. 아, 몇 바퀴만 더 돌면은 이제 2등으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치열했다. 오, 대단해. 오,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진짜 피토할 것 같아. 2등 진짜 피토할 것 같은데. 와, 재밌다. 나만 아니면 돼. 죽어! 거기서 이상한 안고 익사해라. 뭔 차야, 근데 이 차. 어! 망했다. 3등 큰일 났다. 나 안타깝게도 제가 원래 등수로 돌아오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꽤 쫓아왔어요. 잘하면 3등 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자동차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까랑 같은 저게 안 돼요. 라인이 어쩔 수 없지. 타이어는 킹절 수 없죠. 자, 나하고 0.5초 차이 난다. 나를 뿌리칠 수 있겠느냐? 1, 2. 아, 이거 브레이크! 으라차차차차. 페널티는 안 받았죠? 페널티 안 받았으면 됐어. 우리 매너 게임 합시다. 마지막 바퀴니까 욕심내지 말고 매너 게임 하죠. 1, 2. 그렇지. 아웃으로 빠지고. 아, 아웃으로 빠져도 상관없구나. 너희들은 차가 좋아갖고 아웃으로 빠져도 상관없어. 좋겠다. R18이라서. 근데 야, 얘 왜 이렇게 추월이 될 것 같이 달려. 짜증나게. 안 그러면 비키는가 그러면은. 라인을 가운데를 막아요.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못 가게. 진짜 내가 잘한 짓인데, 씨. 죽어! 야, 이건 마지막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데?
아, 놓쳤다. 내 긴장의 끈 돌려줘요. 잡았다. 잡았냐? 이거 비켜줄 거지? 비켜줄 거지? 이건 비켜줘야 된다. 이거 하... 너무하시네요. 여기서 승부 볼까? 마지막 코너 마지막. 야, 이걸 이는 이렇게 막는다고? 아, 그래. 알았다.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못 가겠다. 못 갔습니다. 됐어요. 이 괜히 싸우다가 그 저거 될 바에는, 페널티 박을 바에는 그냥 얌전히 들어가는 게 나아요. 4등이나 3등이나 뭐. 아, 아니구나. 4등이 3등이 크죠. 3등은 동메달을 내가 받지, 4등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 2등으로 시작해갖고 1코너에서 그렇게 댄스 쳐놓은 거 치고는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어. 내가 다음에 혹시 이번 주에 또 이 레이스 할 일이 있으면은 나 저차 타고 나온다. 나도 저차 한번 타볼래.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보고 싶어요. 됐어. 한국 4등입니다. 그래서 어우.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멀쩡한 그 정신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이. 감사합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가차 하나만 돌리고 갈게요. 내가 어우, 스포츠맨십 레이팅이 B로 됐다가 C로 됐다가 난리도 아닌데, 이 상황에서 솔직히 스포츠맨십 레이팅 올리려면은 얘밖에 올릴 사람이 없죠. 상위권에 있는 애들만 올라가겠지. 하위권에 있는 애들은 막 싸우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의 포켓몬은, 아, 파니 나와라. 파니 아니면 저 이상, 아, 저건 안 돼. 저건 A, 이거 레드불 스탠다드. 아, 이거 주니어인가? 스탠다드인가? 주니어네. 있는 차라서 굳이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그 다정 보상이 하나 있어갖고 요것만 받겠습니다. 풀 포지션 바라이. 이 게임이요, 바라이. 이 게임 바라이 나온지 7, 8, 9, 10, 11, 나온지 5년 된 게임입니다. 5년이나 됐어? 17, 18, 19, 20, 21, 그냥 5년 된 게임인데, 목표가 레벨 목표가 이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게임을 하면서 풀 포지션을 20번 딸 수 있니?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승 횟수도 그렇죠. 이거 봐, 나 3년 동안 20승 못했다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대신에 달리기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 보상들은 다 받았고, 드리프트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마일리지 포인트님이 이게 문제고 로그인 일수야 뭐, 그죠? 330일 딱 거의 1년 했네. 1년 하면서 그 1등을 16번밖에 못한 내가 레전드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